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가 이제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이 말한 바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고 그다음에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이제 유다를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남유다한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처벌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공통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야곱을 언급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출생부터 해서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인생에서 겪었던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2절에 아주 압축적으로 담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인데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니라. 네. 여러분, 여호와는 자기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다. 세 번역은 여호와는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로 좀더 부드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구절의 이제 앞에 문맥을 제가 1절에서 4절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을 먼저 언급하고 남유다를 언급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공통 조상인 이제 이스라엘까지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기억나십니까? 사사기에 이제 뭐 패턴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지만 보통 네 가지 정도의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를 받음으로 징계받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이제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범죄,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네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제 그 사사기의 패턴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이 범죄를 참고 계시거든요. 참고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징계,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5절은요, 그냥 단순하게 내 이름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이름이다, 나좀 알아둬, 이게 아니고요, 지금 너희가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 4절에 야곱 얘기를 아주 친절하게 첨부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또그 하나님과 힘을 겨루고 천사와 씨름을 했다. 이게 아마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갈리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나 주신 것, 그다음에 32장 분이엘에서 이제 씨름을 야곱과 했던 것, 그두 개로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셨다. 이제 그게 야곱의 인생 마지막은 아닌데 야곱의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마지막 부분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출생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엄마랑 공모해서 축복을 뺏어낸 뒤에 베델로 갔다가 분이엘에서 또 하나님 만났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인생의 큰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심판을 언급하신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생각나게 하실 때, 야곱이 잘 나갈 때 그것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럼 보십시오. 야곱이 어머니랑 공모해서 형의 축복을 뺏었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 이제 형 에서가 뭐라고 말했죠? 26장인가? 25장이죠. 25장 마지막 부분 좀 보면, 이제 아버지를 곡할 때가, 27장 마지막이군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되었을 즉, 내가 이제 저거 죽여야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엄마가 식겁해가지고, 너는 이제 아버지 이삭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아얘 결혼을 저 이방인하고 시키면 안 돼요, 이런 핑계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난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요. 그래서 또 이제 야곱이 그렇지만 라반 집에서 또 험난한 여정을 겪었죠. 20년 동안 그 밑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삭슬 이렇게 제대로 못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라반 집에서 20년쯤 일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랬더니 또그 옛날에 도망쳤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찾아온다는 소식을 또 듣죠. 그래가지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막 고뇌하고 있는데,
그때 그 분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베델로 가면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갔잖아요. 세겜이라고 하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인생을 망치고, 그렇죠?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와라, 그러면서 다시 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너의 진짜 도움이 누구냐, 너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누가 너를 건질 수 있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기가 나타나셔서 그것을 야곱에게 간섭하고 개입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평생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너 지금 아수르랑 그러고 있고 애굽이랑 그러고 있네, 유다 너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이 얘기가요 단순히 널 치고 때리겠다는 게 아니고 너의 인생에 지금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 한 사람 한 사람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가 왔는데 그때 너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판과 징계를 행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 나를 기억하게 만들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어떻게 해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을 조금 직역하면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여기 이제 비슷한데 지속적으로 내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랑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의 하나님을 기다려라는 조금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근데 하나님을 기다려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누가 더 잘못을 했든 과실이 5대5, 8대2 떠나서 뭐 10대0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과실이 10이고 한 사람이 0이면 이제 하나님과 사탄 뭐 이런 건데, 그렇잖아요? 인생사에서는 그렇게 10대0의 일은 거의 없고 뭐 9대1, 8대2, 7대3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두 사람이 싸웠는데 과실의 문제를 떠나서 한 사람이 화가 먼저 풀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화가 덜 풀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화가 먼저 풀린 사람이 화가 덜 풀린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좀 이렇게 화를 좀 풀어라,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화가 덜 풀린 사람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화를 푸는 일이 많습니까? 안 푸는 일이 많습니까? 안 푸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를 안 푼 사람이 문제입니까? 화가 먼저 풀려서 가서 이렇게 하자고 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제 지금 다 자기 생각하고 계시죠? 자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놈이 나쁜 놈이지 뭐 이러고 지금 이럴 건데, 여러분 답이요 이게 정해진 게 아니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대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 2월에 중등부랑 태국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 아내가 양말을 줬는데, 공항 가는데 그 발바닥만 이렇게 덮이는 양말 아세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게 목이 긴 거 짧은 거가 아니고 아예 발바닥만 덮이는 양말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평생에 그걸 그날 처음 신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양말을 보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국에서 사역할 때도 한 번도 뭐 목이 짧은 정도가 아니라 항상 목이 긴 양말을 신었고, 제가 이런 발바닥 양말 이런 것조차를 신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유가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태국이 예의를 중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태국에 지금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 송길 중등부랑 가는데 이제 그 양말을 주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버럭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내가 놀러 가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출발날 그랬는데 어쨌든 결국은 제가 그 아내가 준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그 긴 양말을 또 캐리어에 이제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는 어쨌든 이제 방콕에 도착하고 방콕에서도 버스를 타고 또 5시간 가야 되니까 그 이 양말이 좀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양말 갈아 신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화가 한번 났잖아요. 가라앉지가 않는 겁니다, 화가. 이 양말 하나에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아내가 이제 옆에 버스를 타고 이제 5시간, 저희가 이제 결국 새벽 5시 반에 도착했거든요, 숙소에. 그러니까 이제 11시쯤 버스를 타서 5시 반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 아내가 이제 옆에서 아직도 이제 화가 났냐 이제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긴 바지를 입었고 발바닥 양말을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발목 틈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했어요. 처음엔 좋은 줄 알았어. 근데 역시나 버스에 모기가 한가득. 그러니까 이 발목 부분만 다 물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풀어질 수가 있나요? 어렵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거봐, 내가 긴 양말 신었으면 이거 절대 안 물릴 건데 지금 막 이러면서 더 막. 여러분, 그러니까요, 아내는 화가 풀렸어요. 당연히 아내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사실 저한테도 별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겹치니까 화가 풀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 새벽에 갑자기 왜 이런 가정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고백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였죠? 두 사람이 싸웠어요. 화가 풀렸고 안 풀렸고 그랬을 때이 부딪히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켰으면 하나님 원하신 거다한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신 거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인애와 공의를 행해라, 그럼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 만나주고 나한테 말씀하시고 막 나한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다시 막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번역이 지금 뉘앙스를 다 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 또는 부자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와 고멜을 이제 결혼시키시면서 고멜을 이제 이스라엘에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고멜은 어떤 여인입니까? 결혼 전에도 음란했고 결혼 후에도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사고 칠 때는 잘못됐다고 하면 용서해주고 봐주고 그러지만, 여러분 계속 사고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잘안 되죠? 여러분, 자식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오히려 쉽지 않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는 용서가 잘 되는데, 내 아내나 내 배우자 뭐 자녀한테는 그렇게 용서가 잘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도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돈 넣고 용서라는 버튼을 누르면 용서가 나오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 로봇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요, 돌이키는 거 당연한 거고요, 인자와, 그러니까 이제 인애라고도 번역했지만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 왜? 왜? 여러분, 여기서 인애에 해당하는 원어는 헤세드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간상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단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이거를 기반으로 말하고 있는 거고요.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용할 때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언약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이제 헤세드라고 하고요. 사람 간의 헤세드를 말할 때는 호의, 친절을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제사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요, 뭘 원한다? 나를 향한 근본적인 충성, 신실함을 내가 원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무슨 제사로 와서 퉁치려고 하고 예배드렸다고 자기 만족하려고 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는 신앙생활,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원할 때만 나 찾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부부가요, 힘들 때만 부부고 어려울 때만 부부고 뭘 원할 때만 부부면 부부가 아니겠죠?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가 힘들 때만, 어려울 때만, 뭘 원할 때만 부모 자식이면 그게 부모 자식 관계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부도 아니고요, 그건 부모 자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두 사람이 다투는 거, 제 얘기까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한 예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신다고 해서 우리를, 우리가 회개할 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회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바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너의 말만 가지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말뿐인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결국 오랫동안 동행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너가 그러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이켰는지는 하나님께서 뭘 보고 판단하시는 거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죠. 하나님 가까이서 인자와 정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가까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 돌이키는 거 당연한 거고 인자 공의하는 거 당연한 거라니까. 그게 네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고 너가 내 백성이 됐으면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난 그걸로 너를 보지 않겠다. 네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겠다. 계속적으로 나를 기다리고 나를 구하고 바라는지를 내가 이걸로 확인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경고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네가 인자와 공의를 어떤 식으로 행했고 뭘 얼마나 대단하겠고, 하나님 그거 체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관심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너가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너에게 진짜 근본적인 신실함과 충성됨이 있느냐, 하나님 그거를 물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지금 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거룩함 때문에 지금 분노가 나와서 막 불사르고 다 그러고 할 판인데 이거 누르고 있는 거예요. 우선 네가 돌이키고 인자와 공의를 행하면 내가 누르고 기다려보겠다는 거예요. 너가 계속해서 나를 구하나 안 구하나. 아, 뭐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좀 화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 돌아갈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바로 낫게 하신다. 우리를 치셨지만 바로 싸매어주실 거다. 여호와는 이틀이면 마음이 풀어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3일이면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분의 나타나심은 새벽과 같이 어김이 없을 거고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여러분, 제가 이거 어디 읽은 거죠?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읽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 구절 너무 거룩하게 읽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거룩하게 이 구절을 고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의례적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의례적으로. 하나님 화나셨네? 아, 그럼 돌아가야지. 돌아가자. 마음이 전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인애다.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백성들이 돌아가자. 자, 제사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돼. 주일날 오면 돼. 그냥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 주일로 안 될 것 같아? 그럼 금철로 오면 돼. 아, 금철로 안 돼? 그럼 새벽에도 와야지. 여러분,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행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할 거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자판기예요, 나한테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가 학자들은 대부분 기원전 750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언제 멸망했냐면 기원전 722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30년도 사역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6장이 기록 시기를 따져봐야겠지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호세아가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30년이 아니죠.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나서 6장이 그 시기가 왔다면, 여러분, 호세아가 사역을 10년, 15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호세아 같은 대단한 선지자가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돌이켰으면 10년, 20년 만에 나라가 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6절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호세아 6장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제 수준에서 이제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야, 뭐 어쩌라고? 유다, 넌 뭔데, 너 어쩌라고? 너희 인애, 이게 아까 신실함 얘기했죠? 너희 신실함이라는 것은 아침이면 사라진 이슬이야. 하루를 못 가. 아니, 반나절도 못 가. 아니, 새벽에서 아침이 되는 그 시간, 그 2시간, 3시간, 그게 너희의 신실함이야. 앞에 지금 이들이 돌아가자, 여호와를 뭐 어떻게 하자 막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3절이요, 하나님께는 조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날 뭘로 보고. 여러분, 그래서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야곱 얘기를 꺼내시면서 나를 잊은 너희가 나를 다시 찾도록 하겠다, 나를 다시 찾도록 만들겠다, 진짜 나를 찾도록, 예배 행위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도록 내가 반드시 만들어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까? 호세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관계 회복이에요. 부모 자식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부부,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거룩하고 서로 정결하고 서로 마음이 합해진, 여러분 참된 부자관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기억하시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마음대로 살았지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뭐 풍족했고 그래서 내가 아들로는 이제 말고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해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 바로 누굴 만나요? 다시? 아버지를 만나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건져내죠. 기꺼이 아들로 다시 받아주십니다. 왜요? 마음이 돌이켜지니까요. 여러분, 야곱도요, 그 난리를 치고 했지만 요셉을 낳고 나서 이제 라반 집에서 나와야겠다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야곱한테 그거 돈 라반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손해봤는데 그거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뭐 아롱진 거 옆에서 아롱진 거 놔둬서 하면 막 나오고, 그냥 유전학 법칙을 싹 다 무시하죠.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그 유전 법칙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도우려고 그 유전 법칙을 무시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만 돌이키면,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갔겠다면, 야곱이 이제 라반 집이 아니라 자신의 본향, 이제 요셉을 낳고 본향으로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으니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그 상황에서 그냥 역사에서 도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애굽에 가서 지가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돈 받아서 나오게 합니다. 왜? 아브라함 이제 앞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오히려 돈 받고 나오죠. 왜 그럽니까? 성막을 짓게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구걸해서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신 곳으로 돌아오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해서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경비 그런 거 니네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그런 건 내가 다 주는 거야. 너는 마음을 돌이키고 걸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안 해서 이제 하나님이 뭐까지 말한다고요? 야, 이제 돌아온 건 당연한 거야. 너 여기서 계속 기다려, 나를 계속해서 나를 바래.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12장이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좀 알고 내 마음을 좀 풀어줘라. 내가 너희를 분노로, 내 거룩함으로 공격하지 않도록 좀 내 마음을 알아줘라. 너희한테 내가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행위하는 거지 뭘 우리가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내 마음을 알아줘라.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라. 나를 기다려라. 이제는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이젠 최후 통첩이에요. 여기 머물러라. 이게 이제 너의 유일하게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거는 돌아가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예요. 보너스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좀 시원케 되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내가 뭘 하고 있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시선이 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머무르도록.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과 연합한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인자와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풀어지시도록,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꺼이 연합하고 정말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 온전한 연합, 깨끗한 연합, 거룩한 연합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시선 맞추게 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다시 한번 거하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과 마음이 연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에 충성되어서 언약 안에서 온전한 연합, 연합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온전한 생명의 연합이, 진리의 연합이 다시 한번 더 불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를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히 나타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행실만이 아니라 마음이 돌이켜지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것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